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자, 그러면 저희는 미국 증시 마감 상황 한번 이분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미주미 미국 주식에 미치다의 이항영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이항영입니다. 네, 저희가 줌으로 연결했습니다. 줌으로. 네. 다른 데들도 줌으로 많이 연결해봤는데 네. 우리 이 교수님 그 댁에 있는 줌이 최고로 화질이 좋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현장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선명하게 나온다. 현장에 있을 때 LGU 플러스가 좋은 것 같은데요. 네? LGU 플러스. LGU 플러스예요? 네. 아, 이거 PPL인데. 자, 미국 시장이 어제 그냥 약간 혼조 장세였더군요. 네, 맞습니다. S&P 500과 나스닥 그리고 다우지수 모두 이렇게 아주 썩 좋지는 않았는데요. 그나마 S&P 500과 나스닥은 장 후반 지나면서 오후장 지나면서 쭉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예. 다우도 결국 마지막에 조금 내려갔기 때문에 보합 정도 마감됐다라고 하면 정확한 표현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금 가격이 $1,850 수준에서 횡보, 유가도는 조금 내렸지만 여전히 $53 수준에서 횡보하는 정도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섹터별로 보면 오늘 뭐 큰 구분을 찾기는 쉽지 않은 하루가 되겠습니다. 어떤 이슈들이 미국 시장에 가장 크게 시장에 좌우를 했는지요? 네, 가장 큰 거는 역시 앞서 대표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정치권의 불확실성이 분명히 있긴 있는 거죠. 결국 하원에서의 어떤 두 번째 탄핵에 대한 통과, 물론 상원에서의 통과는 지금 당장은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고 있지만요. 그리고 금리도 최근에 좀 올라가다가 오늘 약간 소강 상태 정도. 그리고 이제 오늘 미국의 하원에서도 지금 병력이 동원돼서 만약에 소요 사태에 좀 대비하는 모습이고요. 네. 이게 1월 20일 아닙니까 이번에. 그렇죠. 네, 그래서 1월에 앞서고 전국적으로는 이슈가 있을 수 있겠다는 그런 불안감이 있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또 하나는 여전히 코로나19에 대한 확산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생각보다 적은 어떤 백신의 어떤 접종 속도 이런 것들도 이제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징주를 하나만 딱 말씀드리면 게임이 끝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특징주는 단연코 인텔입니다. 인텔. CEO 교체가 됐더군요. 아, 그러니까 그게 아주 재밌는 일인데요. 네. 아시다시피 인텔은 사실 저만 하더라도 한 5년 전, 7, 8년 전에 그 노트북이 싸거나 PC 사면 프로님도 보셨을 것 같습니다. 정프로님도 보셨을 것 같은데 홈쇼핑 같은 데서 이렇게 사면요. 뭐라고 광고했냐면 쇼핑 호스트가 인텔 인사이드를 엄청 강조했었어요. 그렇죠. 그 네. 음악과 함께 인텔 인사이드 딱 나오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어디 가나 저도 집에 사무실에 있는 것도 다 AMD 라이젠을 쓰거든요. 그래서 AMD로 이제 세대가 완전히 교체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도권이 넘어갔다고 좀 보고 있는데 물론 인텔 좋아하시면 죄송하지만 그래서 인텔의 주가가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다우지수 안에 들어가 있는 기술주지만 큰 재미가 없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작년 말에요. 서드포인트라는 헤지펀드 쉽게 얘기해서 대표적인 행동주의자 투자자인데요. 그게 나선 겁니다.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사업 안 되는 것들을 좀 없애고 경영진도 좀 적극적으로 교체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묵묵부답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보면 밥수환이라는 대표 이분이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이거 줄곧 2년밖에 안 됐는데 네. 오늘 전격적으로 2월 15일 날 사표하겠다고 이제 발표를 했고요. 그에 따라서 오늘 또 재미나는 거는 어디서 오냐 그럼 새로운 사람이 VMware라는 곳에서 역시 소프트웨어 기업인데 여기서 이제 새로운 CEO인 팻 겔싱어라는 사람이 후임으로 오기로 오늘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바로 그동안 이제 서드포인트에서 공격하던 곳에선 트윗을 또 날렸습니다. 트윗을 하면서
아주 이제 훌륭한 일을 했다. 정말 행동주의 그 사람 얘기가 수완 이 사람이 정말 정말 역시 클래스 있는 행동을 보여줬다 이런 얘기하면서 주주주들을 위해서 주주를 해서 좋은 일을 했다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주가는 인텔은 오늘 한 6% 올라갔는데 더 흥미로운 것은 저는 밥싱어는 밥은 여러 번 들었던 사람이지만 밥스완은 소위 패스 갤싱어는 저는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인물인데 정말 훌륭한 사람 같습니다. 역설적으로 뭐를 알 수 있냐면 VMware 즉 시 대표가 이제 떠나서 인텔로 가게 됐는데 VMware 주가는 오늘 또 상대적으로 한 7%가 급락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만두는 회사 쪽에서는 오히려 떨어지고 인텔도 주가 올라가고 아주 오늘 흥미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반대의 경우라면 참 기분 잡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요. 근데 VMware 주주들은 무슨 잘못을 했겠습니까? 예. 정확하게 제가 어떤 그 CEO인지의 성향을 아직까지 파악을 못해봤지만 네. 어떤 주시장에 흥미로운 일이 벌어졌고요. 네. 오늘 굳이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인텔의 영향이라고 할 수는 없겠으나 빅테크 오늘 전체적으로 좀 반등을 취한 것도 하나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동안 상대적으로 좀 재미없었거든요. 뭐 주가가 뭐 떨어지기보다는 좀 쉬는 국면, 그렇죠. 장기적으로 횡보하는 것들이 아마존을 비롯해서 애플 이런 것들인데요. 아마존, 애플, 구글, 넷플릭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오늘 한 1, 2% 정도 반등에 일단은 성공하는 모습이었다라고 네.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요. 금리가 계속 가파르게 오르다가 살짝 떨어졌던 모양이에요. 네, 금리는 워낙 김 대표님 워낙 전문이잖아요. 금리 네. 그렇죠. 전문이신데 여튼 최근에 어떤 기준금리는 10년물이고 장기채는 이제 30년물을 이제 미국에서 대표적으로 얘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작년 초부터 해서 급격하게 이제 떨어졌던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보면 제로금리 수준이나 마찬가지인데 지난주에 이제 10년물 금리 기준을 보면 처음으로 이제 3월 이후 처음으로 작년 3월입니다. 3월 이후 처음으로 1%까지 올라가고. 1.14%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네. 30년마다 1.8%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도 뭐 여전히 1년 전 대비 보면 아직 뭐 반 수준인데 여하튼 금리가 좀 바짝바짝 올라가면서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그 미국에서도 인플레에 대한 우려를 좀 얘기하시는 분들 꽤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네. 보면. 그래서 오늘은 뭔가 약간은 좀 속도 조절 정도로 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금리가 네. 뭐 떨어지긴 또 쉽지 않을 텐데 어찌됐건 현재 수준도 저금리인 건 맞으니까요. 여튼 오늘 금리가 조금 좀 쉬는 모습 이런 것들이 오늘 전반적인 시장에서 설명드릴 수 있는 그 키포인트들은 오늘 일단 오늘 있었던 거는 다 말씀드릴 수 있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4분기 실적이 오늘 밤부터 이제 본격화되죠? 실적 발표 네, 시즌이? 네. 우리나라도 이제 지난주에 삼성전자, LG전자가 이제 가이던스를 발표했고요. 미국도 네. 이제 몇 개는 이제 한 10개, 한두 개 정도는 몇 개 이제 발표한 게 있긴 있는데 미국에서는 통상 그 실적 시즌의 시작은 금융주부터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네. 한국 시간은 이제 오늘 밤입니다. 오늘 밤에 블랙락이랑 델타항공이 발표하고요. 내일은 이제 JP모건과 시티 웰스파고가 있는데 그렇군요. 예, 실제 이제 블랙락과 JP모건은 뭐 그 금융주로서 대표주자로서 그 설명 그 의미도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네. 그보다는 아마 오늘 밤에 아마 그 글로벌 라이브 시간이나 이런 쪽에 내일 글로벌 라이브 시간 하면 우리 장도장께서도 블랙락과 JP모건을 분명히 얘기할 겁니다. 근데 아마 실적 얘기도 중요하겠지만 아마 그때 인터뷰가 나오면 블랙락의 소위 그 래리 핑크 회장이랑요.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은 항상 실적을 발표할 때마다 자신의 의견을 정확하게 모든 웬만한 그 경제 방송이나 일일이 출연해서 밝힙니다. 네. 시장에 대한 뷰도 얘기하고 특히 일련의 화두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더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특히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블랙락의 래리 핑크 회장은 딱 1년 전에 무슨 큰 선언을 했냐면 저희도 여러 번 얘기해드렸지만 소위 ESG에 대한 운동이 있지 않습니까? 네. ESG 무브먼트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시사점을 냈고요. 그거에 네. 대한 기준을 두고 펀드 운영을 아주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이번에는 어떤 화두를 던질지도 궁금하겠고요. 또 JP모건의 제이미 회장은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 정치 환경까지 얘기를 많이 하는 분인데요. 최근에 이런 소유 사태에 대해서 바로 한 것이 JP모건을 대표해서 정치권에 대한 지금 소위 정치 자금을 일시적으로 더 전부 다 중재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멘트 그리고 정치 환경 새로운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어느 뭐라고 얘기할지 이런 것들이 일단은 더 관심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이미 다이먼 회장은 사실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사실 재무부 장관 같은 자리에 거명이 되는 네네. 사람인데 제가 볼 때는 본인은 절대 가지 않을 것 같고요.
네, 여러 번 말을 했었죠, 또. 네. 그런 얘기를. 갈 이유가 별로 없는 분이니까. 네, 네. 맞습니다. 예. 네. 참고적으로 이번에 블랙락의 그 레리 핑크 회장은 아니지만 네. 레리 핑크 회장의 수많은 아랫사람들이 이번에 백악관에 입성을 했거든요. 그렇더군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일단 관심거리가 될 것 네, 같습니다. 골드만 정권에서 블랙락 정권으로 바뀌었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예, 네, 그런 얘기 많이 네. 미국에서도 하고 있고요. 네. 특히 핵심 참모 중에 하나가 이번에 그 카멀라 해리스의 또 경제 보사관으로 들어갔거든요. 네.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그건 그렇고요. 시장에 관해서 한 두 명 정도의 그 어떤 스트래티스트 의견을 잠깐만 오늘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는데 역시 네. 시장에 대해서 버블이다 이런 논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경고의 목소리 이런 한국 시장도 마찬가지인데요. 일단 UBS에서는 일단은 큰 걱정을 할 필요 없다라는 얘기를 일단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바이든 후보 지금 당선자죠. 다음 주에는 이제 정식으로 대통령이 되는데 최소 5천억 달러 추가 보양책이 추가적으로 나올 거란 얘기죠. 그러면 네. 물론 그대만큼 나올지 모르겠으나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실업이면 실업, 그리고 헬스케어, 백신 보급 등을 포함해서 경제 외교에 분명히 플러스가 될 것이다. 그래서 네. 나름 조정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꾸준하게 주식을 좀 보유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반대로는 골드만삭스. 골드만삭스는 시장에 대해서 아주 불리시하게 보는 대표 증권사 중에 두 군데입니다. 지금요. 골드만삭스 그리고 JP모건은 아주 긍정적으로 보는 곳인데요. 수석 이코노미스트도 마찬가지. 그리고는 데비코스트 같은 리서치 헤드도 마찬가지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경제 성장률 자체는 올해 더 올렸습니다. 2020년을 네. 5.6에서 6.4% 올라갔지만 최근에 주가 상승이 너무 가파르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익 전망의 기대감은 분명히 있지만 이익 전망의 전망보다 너무 빨리 올라갔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조만간 조정 올 수도 있다라는 약간의 경고 신호를 얘기하고 있고요. 특히 여기서도 얘기하는 거가 앞서 잠시 보여드렸던 10년물 금리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10년물 금리를 주목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겠고요. 말이 나온 김에 이제 4분기 실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아주 핵심만 잡아드리면 4분기 실적은 전반적으로 보면 작년 9월 말에 생각했던 것보다 그나마 상당히 괜찮을 겁니다. 어찌됐건 그렇지만 연간으로 보면 8.8% 정도 전년 동기 대비 감소는 이제 불가피한데요. 이제 네. 이제 그런 것들이 분기 전 분기 대비를 보면 두 분기 연속으로 일단은 플러스가 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로 그러니까 분명히 발표된 수치 절대치는 안 좋지만 상대적인 수치들은 개선되고 있다라고 네. 일단 보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연간으로 보면 연도별 주당 순이익이 있습니다. 이걸 제가 화면을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이 그림은 여러분 약간 지금 잠깐 그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의 어떤 이익의 감소세는 이번 4분기가 마지막이고요. 네. 금년 1분기부터 이익은 전년 대비, 물론 기저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만 증가세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1분기에는 16.5% 이익이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고요. 2분기는 46%, 그리고 연간은 한 26.6%인데요. 제가 오늘 이런 수치도 중요하겠지만 이게 이 미국 시장의 특징 중에 하나라서 설명드리겠는데 우리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리고 아마 여기 방송 보시는 뭐 다른 라이브로 보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다시 보게 하시는 분도 꽤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하루에 수십만 명이 보실 텐데 그 대한민국의 코스피가 지금 3천 넘고 3,200 넘고 뭐 그 엄청나게 달리고 있는데 코스피의 주당 이익을 얘기하는 분이 없습니다. 코스피의 주당이 뭐 과거치 분명히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데 2021년이면 21년, 2022년에 주당 이익을 얘기하는 증권사는 없습니다. 네. 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전망 자체가 안 나오거든요. 네. 근데 굳이 따지자면 이제 코덱스 200개 주식만 따로 하는데 중요한 건 미국은 S&P 500을 다루기 때문에 항상 과거 수치도 있고 미래 전망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당 이익이 네, 주당이 딱 떨어집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130달러 수준, 재작년에는 162달러 수준이었는데요. 그래서 올해는 167달러가 지금 평균입니다. 저 컨센서스인데 이렇게 167달러 나오면 작년, 재작년보다 조금 늘어난 정도이기 때문에 이것만 보면 이제 주가가 과연 더 오를까 하는 이제 의문점이 분명히 있긴 있는 건데 이게 네. 이제 후년까지 보면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앞으로보다 아니라 지금 이후에 이익의 전망 그리고 이 수치보다 더 높게 보는 증권사가 골드만삭스,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180까지 보는 거가 되겠고요. 예를 들어서 더 좋게 보는 뭐 캐시우드 같은 데서 하는 아크 인베스트 같은 경우는 거의 뭐 180, 200달러를 얘기하기 때문에 예. 그건
전망의 차이가 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미국 기업은 얘기할 때 PR과 이런 것들은 딱딱 떨어지는 수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이런 것들을 여러분 좀 관심 갖고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디가 좋은지도 좀 그 봐야 될 때인 것 같아요. 이제 뭐 네, 네. 네. 그래서 이제는 이제 섹터별로 아주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요. 네. 4분기까지는요. 그러니까 4분기까지는 지난 히스토리 아닙니까? 작년 연말에 그렇죠. 끝난 거니까요. 네. 이렇게 보시면 필수 소비재입니다. 필수 소비재는 대표적으로 이제 먹고 사는 문제죠. 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를 비교하면 딱 CJ 제일제당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CJ 제일제당. 예. 네. 예, 그리고 헬스케어가 좋았고 IT가 실적이 상당히 좋았는데 제가 왜 굳이 CJ 제일제당을 말씀드리냐면 지금은 안 되더라도 나중에 제 말씀 나중에 여러분들 차트나 확인해 보시면 CJ 제일제당이요. 지금 작년 대비를 보면 꽤 1년 전 대비 주가는 올라갔지만 올라간 것이 작년 한 3, 4월부터 9월까지는 시장을 압도했거든요. 예. 근데 9월 이후 그러니까 주가가 정말 많이 반등하기 시작할 때는 지금 재미가 없어요. 특히 11월부터 1월까지는 지금 현재까지는 주가가 고작 10% 올라갔을 겁니다. 예. S&P 우리나라 코스피가 한 40% 막 올라갔을 때요. 예. 그것은 그만큼 필수 소비재는 이제 과거의 스토리고 이제는 경기 회복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대감. 그럼 이제는 여러분 딱 보시면 필수 소비재가 아니라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필수 소비재보다는 임의 소비재 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임의 소비재 대표되는 거는 저 다들 아시겠지만 한쪽은 라면이고 한쪽은 그냥 자동차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필수 소비재 라면, 임의 네. 소비재 자동차. 그럼 딱 떨어지죠.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약 그것 때문만은 아니지만 GM 이런 자동차가 지금 최고가를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물론 다른 요인이 더 있지만 그런 그림으로 일단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네. 작년 한 처음에 어렸을 때는 CJ 제일제당이었지만 지금은 현대차잖아요. 물론 애플의 효과도 분명히 크지만 큰 그림에서 제가 도시적으로 말씀드리면 딱 그 정도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럼 이제 1분기랑 올 한 해를 보면 어떠냐. 1분기 보시면 산업재, 임의소비재, 소재, 금융주의 이익 증가율이 평균 이상입니다. 네. 평균 이상이 나오는 거. 그러니까 네. 이게 작년이나 4분기랑 완전히 약간 좀 그렇죠. 달라지는 모습이 되겠고요. 이익 전망의 눈높이가 계속 높아지는 것들은 딱 떨어집니다. 금융 소재 기준입니다. 그래서 오늘 소재 아침에 기술. 저희가 이제 네. 이 교수님 다음 순서에 키움증권 이동영 팀장을 모셔서 소재 중에 대표인 철강 산업을 저희가 한번 다뤄보려고 그래요. 아주 잘 좋다고 오늘 해서. 예, 진짜 많은 분들 제 방송보다 그 방송에도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왜냐면 아니 진짜입니다. 왜냐면 네. 철강은 진짜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되는 것이 철 그 딱 하나만 좀 잠시 후에도 분명히 들으시겠지만 철강석 가격은 수년째 올랐어요. 올랐는데 철강 가격에 반영이 안 됐거든요. 수요가 약해서. 근데 지금 네. 딱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곡물 가격 있죠. 네. 곡물 가격 엄청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 라면 가격 인상된 얘기 못 들으셨잖아요, 별로요. 그렇죠. 딱 그겁니다. 예,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원자재 가격 계속 올라갔는데 진짜 그 제품 가격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 근데 지금 제품 가격 올리는 것들이 소재 있는 쪽이 제품가도 올라가더라. 네.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모든 것을 고려할 때 미국 시장 저는 이건 한국 시장도 거의 뭐 맞닥으로 보고 있는데요. 특히 미국만 보면 산업 금융 소재 기술 섹터가 올 한 해는 여러분 좀 관심을 좀 늘리실 작년에 많이 소외돼 있던 그 권역이네요, 그죠? 네, 기술을 제외하고는 소외돼 있던 것들이죠. 네, 네 그 정도 일단 어쨌든 근데 금리 상승 추세가 뭐 오늘 아침에는 조금 누그러졌습니다만 이게 올라간다는 건 기술주 즉 성장주에는 일단 좋지 않게 작용한다 이렇게들 얘기하죠. 근데 그거는 분명히 이제 교과서적으로는 100% 맞는 얘기입니다. 100% 맞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기술주라는 것은 투자도 더 많이 해야 되고요. 그리고 새로운 신기술도 많이 해야 되니까 상대적으로 적은 작은 기업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맞는데요. 네. 그래서 다만 이제 교과서적으로 맞는, OX 하면 맞는데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빅테크들은 약간 그렇진 않을 거라는 얘기하는데 제가 하나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그 뭐냐면 기술주가 약하다는 것은 금리가 올라간다고 해서 삼성전자가 불리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오히려 제가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엄청난 현금에서 영업의 비용보다 영업이익이 더 많을 수도 있을 거거든요. 삼성전자가요. 그렇죠. 요즘은 제가 본 적이 없지만. 아니, 그렇죠. 금융자산을 훨씬 많이 갖고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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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 한번 그림 보여주시면 뭐냐면 지금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현금이 많은 쪽 중에 하나입니다. 네. 얘네들이요. 그러네요. 저는 일반적으로 그냥 빅테크만 갖고 이 기업들이 뭐 기술주의 그냥 대표적인 것들인데 이것들이 좀 안 좋다 이런 것은 아닌 거라고 보고 있고요. 여전히 약간 뭐랄까요?
인위적인 양분법적인 도식은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1월 시장이 딱 중반까지 왔어요. 네네. 네네. 그래서 네. 엄청 기대도 많고 엄청 불안하고 네. 지금 저도 29년 동안 주식 투자합니다만은 1월에 네. 한해서만 놓고 보면 이런 1월이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란 말이죠. 네, 좀 심하게 올라가는데요. 하나만 이제 그 한 달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눴을 경우 어디가 좀 가장 올랐는지 보여드리면 네. 12월 말이요. 연간으로 보면 제일 많이 올랐던 세 번째 많고요. 1월 상반기가 이제 다섯 번째로 이제 많이 올랐던 달입니다. 그래서 그 1월 말까지는 제가 보기 큰 뭐 걱정은 별로 개인적으로 없어 되겠고요. 특히 11월과 12개월 2개월간 10% 이상 상승한 거는요. 여태까지 다섯 번 있었는데 전부 1월 달뿐만 아니라 연간에서도 주가가 올랐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물론 과거 통계지만 큰 영향이 없지만 말씀드렸고 저도 이해하고 시청자분들 계속 다들 이해하시지만 아무리 초보자들이라도 주린이분들도 주식이 계속 올라갈 수만 없다는 건 다 알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월간으로 또 어떤 주식들이 월간 상승률을 한번 또 이거 역시 한 40년의 수치를 조사해 봤더니요. 1월 12월 11일 11월 12월 1월이 3월 어떤 스트레이트로 아주 좋습니다. 그렇지만 2월에는 약간 멈칫됐던 또 통계도 있어요. 예. 그래서 물론 통계지만 이것도 통계지만 그렇다고 마이너스 난 건 아니지만 약간 상승이 저조했던 것도 기억하셔야 될 거예요. 특히 작년에는 2월 고점부터 무지막지막하게 떨어졌다는 또 아픈 기억도 있지만 어떤 글로벌 팬데믹 왔으니까 예, 너무 이렇게 큰 걱정하실 필요 없지만 다만 제가 늘 강조드리고 학교에서도 강의하고 일반 시청자분들한테 말할 때도 너무 큰 욕심 내지 마시고요. 그냥 겸손하고 그냥 꾸준하게 좀 저축해 나가시는 심정으로 선프로에도 작년에 계속했던 들으셨던 말들 그런 말씀이 있을 텐데 그런 쪽으로 여러분들 꾸준하게 주식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네. 조언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예. 또 이렇게 많이 지나서 우리 이양현 교수님하고 요 정도 할까요? 예. 뭐 자료는 사실 훨씬 더 많이 예. 준비해 오셨는데 준비해 주셨는데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금 뭐 거의 다 돼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다음 주에 또 교수가 네. 있으니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잠시 전한 말씀 듣고 와서요. 오늘 예고해드린 것처럼 이 철강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